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엘리베이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가장 위대한 여행은 지구를 열 바퀴 도는 여행이 아니라 단한 차례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행이다. 라고 이 엘리베이터에 기재되어 있고,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저 자신도 이 국정감사와 같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들,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국정감사가 사법부나 우리 사법부의 구성원인 우리 법관들께서 또 여야인들의 여러 질의라든가 의견을 통해 갖고서 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좀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 이게 사법행정뿐만 아니라 또 재판의 의미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법원행정처나 지방에 갔을 때도 했던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구나 판결에 대해서 의견 내고 비판하고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당과 또 공당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법원 판결이 자기 입맛에 맞고 또 정파적인 또 정력적인 이해관계에 들어맞으면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고 또 입맛에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뭐 사법부 비판을 넘어갔고 개별 판사의 신상을 털기를 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는 이런 행태는 정말 이게 저는 사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진짜 단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법관의 독립을 왜 보장하겠습니까? 왜 삼권 분립 왜 있겠습니까? 잘 아시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권력에 따라서 또 여론의 눈치 보면서 재판하는 판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의 99.9%의 법관들이 갖고 있는 그런 헌법적 양심에 의해서 소신 있게 판결해 주길 좀 판단해 주길 당부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1992년도에 변호사 기업을 하면서 민변에 가입했습니다.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이 198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당시 민변은 그 당시 뭐 1988년도가 권위주의 정권 또는 군사 독재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권력에 의해 갖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표현의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을 때 많은 법조인들이 상당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침묵을 깨뜨리고 나가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자고 젊은 법조인들이 중심이 돼서 민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충 민변 회원들이 뭐 1,200~1,300명 되고 또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민주화 운동 또 시민사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진보 정권이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역할을 맡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판사님들이 법정에 들어가 있어 갖고 나온 법정은 민사건의 변호사가 형사건의 변호인이 민변 변호사이기 때문에 눈치를 본다? 해태워줬다? 저는 그런 판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단한 명이라도 대한민국에 변호사 변호인이 민변 출신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고 봐주고 그런 판사가 있다면 제가 국회의원을 당장이라도 그만두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변의 회비가 저도 얼마가 치는지 모르는데 뭐한 10억 고친다고 하니까 20억 정도 회관 마련한다고 해갖고 저도 좀 냈습니다. 그러나 그 회관 마련하고 뭐 저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얼마 정도 거쳤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모 변호사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있었 권위주의 정부 때 있었던 어떤 사건을 맡아갖고 상당 수임료를 받게 되니까 그중에 상당 부분을 다시 민주주의 회복과 우리 민변의 소장 변호사들의 어떤 활동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내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전그 점에 관련해서 제 의혹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앙지법원장님,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영장 기각 사유는 비공개가 원칙 아닙니까, 그게? 예, 저희들이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그 영장에 관한 여론의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개됐을 때 재판의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이라고 영장 기각 생각합니다. 사유 공개되게 되면은 이게 유무자 판단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재판에 가서 본안에 가서 다투어질 사항들이 미리 본안 재판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점에 관련해서는 수사의 아까 말씀 일반적으로는 수사의 미행성에도 왜냐 기각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수사의 미행성에도 줘야 되는 겁니다. 영장 제도가 수사의 편의를 위한 수단입니까? 수사의 도구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영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남용,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신구속 제도를 갖다 제어하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사안처럼. 그 점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뭐
많은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단호한 입장들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어떤 개별 사건에 관련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요, 국정감사에서도 여러분들이 답변할 의무도 없는 겁니다. 분명 국정감사의 조사에 관한 법률에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개입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판사님들이 소신을 분명히 갖고 대처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 면에서도 지금 여당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석되니까 지금 여당에서 굉장히 비판에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야당 대변인의 논평범은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법원이 제대로 판단했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또 여권이 바꾸니까 또 서로 그냥 공격하고 그런 겁니다. 입장만 바뀌면 내로남불이에요. 이런 면에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고등원장님이나 각 법원장님들이 분명한 원칙을 갖고서 개별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게 방패마이가 돼주셔야 된다는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그 이충상 전 뭐 판사, 지금 뭐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그 비공개 영장 발부 기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비공개 영장 발부 기준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이 재직 당시에 그러한 기준이 있었는지는 저는 아직 못합니다. 저는 뭐 현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이런 말씀만 저희가 뭔지 모르는데 더군다나 본인이 영장 발부 기준이 공개되면 변호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텐데 이는 어쩔 수 없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아 본인 영장 발부 기준을 알고 있으니까 나와갖고 뭐가 발부될지 안 될지 발부 안 될지 알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거야말로 전관 예우죠. 저는 이런 면에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아니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거 하나 좀 묻겠습니다. 우리 고등원장님께 좀 물을 텐데요. 이 경기북부 이 원외 재판부가 꼭 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1분만 더, 네. 지금 전국에 고등법원이 없는 지방법원 8군 중에서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의정부지법하고 울산지법입니다. 네. 의정부지법의 관할이 굉장히 넓은 거 알고 계시죠? 이게 11개 시군입니다. 인구만 해도 350만이 넘어갔고서 굉장히 많고요. 사건 수만 해도 전국 사건의 6%가 넘어갑니다.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연천이라든가 또는 저 철원에서 서울 고보까지 올라가면요. 대중교통수단으로 3시간이 더 걸립니다. 3시간이. 연천에서 출발하면 서초동까지 올라오면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저는 그 면에서 이게 정말 이건 국민의 평등권 침해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지법에다가 전체 지방법원 중에서 지금 뭐 모든 사건 건수가 원외재판부가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도 홀등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저희들이 주장하고요. 다른 뭐 국회 뒷받침하려고 하는데 우리 고등원장님도 좀 관심을 갖고 좀 도와주시고 좀 당부드리고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법원 단위 중에 원외재판부가 설치 안 된 곳은 의정부 법원하고 또 울산법원 두 군데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접근성 사업 접근성 확대하자는 게 뭐 기본 방침이고 한데 의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의정부의 고향 지원도 있고 또 이제 남양 지원도 설치될 예정이고 그랬을 때 그 사건 그쪽 사건들이 다 의정부로 가서 고등 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지금 의정부 지원 자체가 이전을 예정하고 있고 지금 청사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행정처에서 뭐 충분히 검토해서 뭐 추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